갈래?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김밥이 출시가 되는데요 제가 저번에는 고기 쿡쿡 샌드위치로 매콤 불고기와 단짠 간장 불고기 이 두 가지 맛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었잖아요 아직 안 드셔보신 분 없으시겠죠? 댓글 중에 이제 이거 진짜 밥이랑 먹으면 맛있겠다 밥 생각이 난다 라는 댓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김밥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매콤한 불고기하고 간장 불고기 이렇게 해서 김밥이 출시가 됐어요 이 예시는 지금 여러분들께 단면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원래는 이게 줄로 돼가지고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매콤 제육에는 이제 상추가 안에 들어있고요 단짠 간장 불고기에는 깻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깻잎 향을 특히 좋아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뿌듯했습니다 이제 안에 들어가는 단무지 사이즈를 기본 사이즈보다 좀 크게 해서 좀 씹는 식감을 더 추가를 해줬고요 그냥 먹는 것도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제가 샌드위치에는 약간 마요 소스를 곁들였거든요 그래서 마요네즈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진짜 이 마요네즈를 싹 해가지고 진짜 강추 이 김밥은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 게 훨씬 맛있거든요 그래야 고기의 소스들이 밥에 이렇게 새어 나와가지고 밥도 양념이 2차로 더 되면서 맛있는데 거기에 마요네즈까지 들어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진짜 샌드위치는 간장불고기가 맛있었는데 이번에는 제육이 더 맛있네? 라고 생각을 들었거든요 근데 마요네즈 뿌리는 순간 같이 서서히 올라오다가 매콤 불고기가 그냥 조금 이겼어 근데 마요네즈를 뿌리는 순간 둘 다 없대는데 갑자기 집에서 드실 분들은 꼭 마요네즈 진짜 넣어서 드세요 고기가 은근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가지고 맛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진짜 이렇게 맛있는 소스에 고기가 가득 들어가는데 안 맛있을 수 없는 레시피잖아요 여러분 진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나온 이제 고기 쿡쿡 김밥인데 드셔보시면은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진심으로 제가 단연간 편의점 먹방을 한 토대로 꿀 조합을 이렇게 만들어 봤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꼭 사드셔보세요 4월 6일부터 이마트 24 편의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4월 6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같이 갈래? 난 어디든 좋아